연이은 휴일을 맞이하면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일대의 해안가와 관광명소에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연휴 첫날인 4월 30일부터 2일까지 낮 최고 기온 28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과 청하면 이가리, 흥해읍 오도리 해안가는 나들이 나온 천여 명의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영덕 화진, 대진 해수욕장과 고래불 해수욕장, 울진 후정, 망양정 해수욕장 등도 외지에서 온 관광객 2천여 명으로 북적였습니다. 동해안 주요 관광지로 연결되는 7번 국도 상행선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북구 흥해읍 구간에서 영덕군 상사해상공원 구간이 오전 한때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뱃길이 한산했던 울릉도에도 이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지난 30일 2,600여 명이 입도한 것을 시작으로 1일에도 2,300여 명이 들어와 울릉군이 모처럼 활기를 띄웠습니다. 울릉군은 연휴를 맞아 관광객 방문이 급증하자 여객선 터미널에 공무원을 파견해 방역작업과 함께 관광객들의 체온을 측정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여객선사도 출항 전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탑승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개인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해 코로나19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그동안 중단됐던 포항 제주 항공편도 일시 운항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포항 제주 간 항공편을 운항하고 5월 6일부터는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있던 시민들이 모처럼의 연휴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완벽하게 뿌리 뽑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북신문TV 이소미였습니다.